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치질 굴레 벗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편집시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작자도 미성입니다. 주제는 24절까지 매절, 26절까지 매절 나왔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랬죠? 황새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보살펴 주다. 이런 뜻인데, 그 황새를 보면은 50알을 30일 동안 품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부화가 되면 55일 동안 관리를 잘 해줘서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최소한도 우리 헤세드라는 자비, 사람 이런 것들은 55일 동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55일 지나면 다 독립시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23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비천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예배, 조그마한 제사, 조그마한 헌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합니다. 애굽에 너희 후손들을 보낼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종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비천함 굴레는 400년 동안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천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비천한 기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는데 후손에게 4대 동안 상속을 해줍니다. 종을, 종의 속성을, 종의 기질을, 쫀쫀함을. 여러분, 종들은 대부분 보면 주인 앞에서는 잘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떼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비천한 기질은 이기려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노력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단계는 첫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은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와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또 자신이 안 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은 자신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람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교회 앞에 고백할만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데크라티오라는 말은 장소에서, 시간에서, 환경에서 명확하게, 밝게 말하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고백을 시원하게 하면. 그죠? 그리고 허물 내겨 하늘문이 열려지다.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 세 번째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해야 되는데, 진리를 기준으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열려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진리를 기준으로. 상처와, 여러분,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뭘로요? 고백으로요. 여러분, 그 고백을 끌어내기까지 기간을 연단과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말을 못하면 그냥 비천한 기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치유하고 열려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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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결단. 두 번째는 고백. 아멘.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견뎌야만 합니다. 아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멘.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멘.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 늘 비천한 기질에서 쌓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천한 기질은 뭡니까? 감정에 충성합니다. 감정에 충동질에 하수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핑계에 이유에 반대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 것이 비천한 기질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서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가지고 나와서 마라 광야에서 또 불평합니다. 마라 광야는 뭡니까? 목마른 겁니다. 쓴 겁니다. 쓰라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모세가 호수에다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그 나무를 추석가들은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낳는다, 사명을 낳는다. 부끄러운 권입니다. 피곤하십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곤하십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을, 피곤한 영을 싹 교체시켜주세요. 아멘. 저는 어제 사모님하고 대화를 친지한 대화를 했는데 5시까지 했습니다. 오후 5시 아니면 밤 5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대화는 축복을 끌어당기고 아멘. 건강을 끌어당기고 아멘. 응답을 끌어당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게으러서 자빠져 있으니까 남들 다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피천한 기질 굴레가 아직 안 벗어졌어요. 아멘. 어?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천한 기질은 반대합니다. 부정합니다. 아멘. 불순종합니다. 화가 납니다. 저주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불평합니다. 자악합니다. 끝내는 자기 자신을 자악해요. 아멘.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몸을 성경의 체질화로 바꾸는 것이 노력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18가지 같습니다. 홍해서부터 가나안까지 광야를 세워보면 18가지입니다. 광야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참 안식을 찾아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순종이 참 안식을 찾아오면서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일 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18가지 방법을 동원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믿음과 참 인격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한 인생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비천하다를 합니다. 비천하다. 그 비천한 애굽에서 종생을 했던 그 기질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야 되는데 수장시키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고급 직분을 받았어도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비천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영적 불순종으로 환경에 지배당한 슬픈 형편과 처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불순종으로. 영적 불순종은 뭐죠? 마음에서. 몸 움직이는 건 잘합니다. 뭐 하라면 잘하는데 영적 불순종이란 마음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불순종으로 환경에 지배당한 슬픈 형편과 처지. 내가 영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환경이 고난으로 지배를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원전에 보면 오부 수쿠 리타스 유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생애를 마감하다. 이게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생애를 마감하다. 예전에는 잘 살고 예전에는 황홀하게 살고 그랬을 때는 생일잔치만 해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기질로 살아가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생을 마감해요. 어떤 분은 그냥 유언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뭐라고 오늘 보니까? 비춰는 거. 왜 비춰냈다고요? 영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세도가로 살아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봉사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앞에 마음 들지 못하게 하고 주의 종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조금 돈 써보세요. 막 까재미 눈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조금 맛있는 거 먹어요.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럽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를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를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기질 가진 사람은 주의 종이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그렇게 분통을 터져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지 모세 오경을 읽어보세요. 다 주의 종에게 위임해줬습니다. 세수 보는 것도 위임해줬는데 교회 앞에 언젠가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 민주주의였으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에서 여태까지 종생을 할 거예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동원해서 모세를 동원해서 애굽을 해방시켜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모르니까 죄종이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깃은 주님 거예요. 죄종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비천하단 말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생을 마감하다. 도련사 하는 거예요. 도련사. 고독사 하는 거예요. 고독사.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하루에 130명씩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도련사로. 눈빛도 초롱초롱합니다. 건강합니다. 어제까지 일 잘했습니다. 돌아오마고 일찍 갔다 오마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다.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다. 얼굴이 금방 늙어버렸어요. 금방 병이 생겨요. 금방 입원했대요. 금방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보니까 성령님이 작가잖아요. 그약 먹고 살았는데 좋아졌대요. 그렇게 쓴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일은 드물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축복받는 것으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서 아멘도 그렇게 잘하고 순종도 그렇게 잘하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고 예물도 그렇게 잘 드렸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비천한 시절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게 말하다. 무슨 말을 하는데 분명하지 않게 예스까 노카 그게 안 되어지니까 비천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한 노선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삶으로 살아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삶이 뭡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그렇게 드렸다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은 여러분 천국 가는 연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니까 예배는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예복도 안 입고 와요. 어떤 분 머리도 안 감고 가요. 그죠? 복장도
아무렇게나 월화수 목금토일 알람 울리듯이 그대로 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어두운 삶을 살아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오면 승질부려라면 승질 꽉 부리는 거, 시험들하면 시험 꽉, 대적하면 대적 탁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죠?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얼굴과 생각이 어둡다. 얼굴과 생각이 어둡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삶이죠. 아멘.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게 살다. 그죠?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게 살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금책에 확실하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비천하다. 카페이노스. 누가 보면 1장 48절. 마리아가 이럽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저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천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을 잉태를 해요. 타페이 노시스. 타페이 노스라는 어근의 소리가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먼지로 취급당하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지일 뿐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먼지인 걸 아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쳐줬습니다. 마리아는 13세, 요셉은 40세. 미드라시에 보면 그럼 자기 딸내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갈비뼈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먼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다.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요? 비천한 광야 생활을 하면. 비천한 것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불순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질. 비천한 기질. 기질이란 말은 영적으로 보면 성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반란과 속임수. 이게 기질이에요. 성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반란과 속임수. 성품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기질로 다니다 보니까 성화되지 못했어요. 뭐가? 겉사람이. 속사람이 성화되는 겉사람도 멋있는 옷을 입어요. 겸손한 옷을 입어요. 순종의 옷을 입어요. 기적의 옷을 입어요. 은혜의 옷을 입어요. 거룩의 옷을 입어요. 인체하니까 문제지. 겉과 속이 같아야 합격해요. 그죠? 정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반란. 화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치밀어 올라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됐다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안 됐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새워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이 철철철철 넘쳤습니다. 부부사의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딴주머니를 차요. 여러분, 아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한 주머니를 차야 돼요. 부부사의 비밀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합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던 아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없다 시어머니 생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시어머니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계신데, 친정 엄마가 계신데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에 드는데 막 울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모르는데 3천만 원이 없다고 하니까 발을 둥둥둥둥 굴르는데 그 3천만 원을 며느리를 불러서, 얘야 내가 3천만 원 대줄게. 그리고 너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비밀로 하자. 아마 너희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두고두고 너를 핍박하면서, 두고두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3천만 원 도와줬는데, 3천만 원 도와줬는데 그럴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해서 잘 살다가 2년 살다가 또다시 입원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이제 얼마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누구한테 아릴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불러요. 시어머니를 부르는데 이 시어머니가 와서 그 친정어머니를 붙잡고 얘기해요. 자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며느리 동생마저 다 결혼시키고 엄마 노릇 할 테니 편안하게 가세요. 그렇게 하고 결혼 사진을 그 시어머니, 아니 그 친정어머니 손에다가 이렇게 지어주니까 의식 없던 그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돌아가셔서 나중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고백했대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일으켰다. 당신도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얼싸안고 화합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중에 입은 고백이, 나도 아들 두 명이 있는데 딸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축한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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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이러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기질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반란과 속임수, 기질이라는 말은 템파레 센툼이라고. 템파레 센툼. 이 템파레 센툼이란 말은 독약을 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이 나타났을 때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독약을 타다. 그 다음에 십살이 빠지다.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겉사람의 반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질이, 그리고 막 속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쏘가요, 또. 십살이 빠지다 균형감각이 없습니다. 고무줄 역할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관능적인 욕구. 관능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손해냐, 이것이 이익이냐, 그 계산만 따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그 며느리가 자기도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적금을 지금 수십 년 들었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야, 며느라, 오늘 구정인데 예배 드리고 또 해외 여행 가거라. 아멘. 그러고 여러분 돈을 탁 주면 얼마나 그 며느리가 충성을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굴레란 말은 은혜의 말을 못하는 관계의 단절. 굴레란 말, 은혜의 말을 못하는 관계의 단절. 굴레란 말이 쳇바퀴예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수십 리를 가도 그 자리잖아요. 네? 신앙생활의 굴레를 벗어나지만 그 자리예요. 성화되지 못한 그 자리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지만 그 자리예요. 자, 굴레라는 말을 보면 무쇠레드, 입에 망을 씌우다. 입에 여러분 욕심의 망을 씌워놓으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굴레예요. 은혜의 말을 보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주의적이 좋겠습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하니까 분명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입에 망을 씌우다, 말을 못하다, 영적인 말을 못하다. 여러분, 영적인 말이 응답입니다. 아, 제가 잘못 살았네요. 아,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네요. 그때 천군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말을 못하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무슨 은혜의 말을 해야 처방을 해주잖아요, 멘토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그 다음에 자갈을 입에 물리다. 풀에 누움이라고 합니다. 굴레, 풀에 누움. 다른 원제는 자갈을 입에 물렸어요. 여러분, 자갈을 입에 물렸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삐를 재다, 속박하다, 이것이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 이거예요. 늘 그 성질 못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믿음의 말을 못하고 늘 주인 것을 헛듣고 훔쳐가고 다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걸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벗다, 벗다, 벗다. 벗다란 말은 무지한 속성을 진리로 결단하는 선포와 행동을 말합니다. 무지한 속성을 진리로 결단하는 선포와 행동.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기도의 소중성을 아는데,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면 소중성을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한 속성입니다. 무지한 속성을 진리로 결단하는 선포와 행동. 선포란 말은 권념입니다. 창세기 18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념했더니 아기가 들어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권념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벗다라는 말은 세력, 대발레 세력, 난처와 당황 속에서 나오다. 난처와 당황 속에서 나오다. 그치? 대라는 공간입니다. 공간, 장소, 시간. 난처하고 당황하는 곳에서 나오다. 혼잡하고 번잡한 곳에서 나오다. 장애를 일으킨 곳에서 나오다. 그런 말소리에 대해서 빗장을 열다. 빗장을. 빗장은 뭐죠? 두려움. 두려움을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다. 이런 것이 벗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나갑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하다 이 말은 응답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교회가 기억합니다. 주의 종이 기억합니다. 기억이 뭐라고요? 응답의 안전장치.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를 합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잊지 않고 생각해 주다. 잊지 않고 생각해 주는 게 뭐라고요? 보니까 응답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잊지 않고 생각해 주다. 이때인데 있다 이 말은 있다.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있다라는 말은 오빌리 비시. 이 오빌리 비시라는 있다라는 말은
지하, 감옥, 함정에 그냥 남겨두다. 지하, 감옥, 함정에 그냥 남겨두다. 잊어먹으면 지하나 감옥에 있어도 그냥 남겨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잊어버리면 지하나 감옥이나 함정에 빠졌어도 그냥 남겨두는 게 뭐라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빠져있는 걸 알면서도. 그죠? 왜요? 관계를 안 하니까. 자,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도련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네? 광해에서 도련사가 하루에 130명씩 죽었어요. 나이 안 따지고. 왜요? 불순종한 대가로. 그래도 도련사에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 저 젊은이가 죽었대야. 왜 죽었대야? 몰로. 왜 몰로? 예배 안 드렸대야. 이렇게 되는데, 에?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광야는. 응?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응? 그 다음에 빠뜨리다. 이익을 생각해주지 않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이익을 생각해주질 않아요. 정말로 잊어버려서 잊어버리는 겁니까? 관계에서 끊어진 겁니까? 관계에서 끊어진 거죠. 이 말에 정말 길이길이 뛰고 막 교회 바꾸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해줘?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해주지 못하고 보호자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자. 두 번째 있다. 라틴어 원전에 보면 넥을 내고, 넥을 내고 합성어입니다. 네크라는 부정, 강세형에서 내렸고 네크라는 말, 법률안, 계약, 은혜, 응답, 기쁨. 그래서 잊은 게 뭐예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다.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북한 인권법의 법률안, 경제 무슨 법률안. 통과 안 시켜줘서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 잊어버린 게 뭐냐?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다. 계약을 통과시켜주지 않다. 은혜를 통과시켜주지 않다. 응답을 통과시켜주지 않다. 기쁨을 통과시켜주지 않다. 이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 때 다 통과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응? 의사방망이 세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응? 아멘이 속사람이 해야 돼요. 아멘. 네? 겉사람이 아멘하고 아멘 생각지도 않고 아멘해도 돼요. 그냥 속사람이 아멘해야 이것이 거듭이 나죠. 아멘. 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하다. 아멘. 그죠? 기억해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다라는 말은 축복을 만드는 감동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축복을 만드는 감동의 우선순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아멘. 네? 뭐라고 이렇게 오다를 내려주잖아요. 왜? 선지자들은 다 주잖아요. 아모스서 3장 7절.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시행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줘요. 기도하니까. 그죠?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생겨. 해결하는 능력도 없어. 순종하는 능력은 여러분, 첫째, 자기 자신부터 적용합니다. 에? 해결을 해야만 보이지. 방법이 보이지요. 아멘. 해결을 내야 남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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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직역하면 은혜를 잊지 않다. 아멘. 왜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잊지 않다 마음에 들게 하다. 감사합니다 말은 그래 놓고 전혀 마음에 들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말만 땡큐 베리 마치 했지 베르망치가 망했대야 이게. 응?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아, 정말. 은혜가 뭐죠? 거저받은 거. 거저받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다 마음에 들게 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들이다. 감정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야. 응? 너무 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응? 가볍게 아주. 응? 저는 뭐 자식이 까부는구나 그러죠. 그러면. 에? 하나님이 까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적어놓을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행위의 책과 구원의 책을 같이 적는다고 그러죠? 에? 그래서 내 이름이 흐려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뭐. 흐려질까? 왜요? 가룟유다가 처음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었어요. 가룟유다가 열두 제자로 뽑혔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가 중요해요. 죽을 때가. 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첫 번째 예뻐지는 거 포기해. 어? 왜? 미스 코리아나 안 미스 코리아나 그때쯤 되면 주름도 다 갔고 말하는 것도 그만 같아. 어? 그리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도 포기가 돼가지고 사는 것도 포기가 돼야 돼. 이만큼은 살았으면 됐지 그러잖아요. 시골 노인에 가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에? 아 이것만큼 살았으면 돼. 10대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응? 그 다음에 죽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살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흐려져서 지금 간 거예요. 흐려져서. 예수님 돈 띠목 최고 중요한 게 믿으면 돈 관계가 깨끗지 않으면 흐려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럽니다. 이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지울까? 손주가 있잖아. 사탕 사다지만 할머니, 할머니 이거 먹어. 할머니 입에다가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돈 관계가 잘못되면 지옥 갑니다. 아멘. 왜요? 왜 지옥 가죠? 마음이. 안 믿어서. 아,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했지? 예배 드릴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있는 게 없는 게 이렇게 나와. 아 목사님 오늘도 꼬시긴 뭘 꼬셔 적용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핀도를 잘못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맞춘 거예요? 자기 쉽다고. 깨닫기를 응?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동원하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 맨 입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아멘. 그래서 요새 인기가 박사보다 밥사가 더 낫대요. 박사보다 밥사. 박사를 자랑하지 말고 밥을 사랴. 할렐루야.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감사가 뭡니까? 잘 기특한 행동을 하다. 좋게 은혜를 갚다. 감사가 좋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응? 여러분 성도님들께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간에 한번 만났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근심이 있네.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비천하게 사는 길이야. 아멘. 네? 혼자 기도하는 게 나아요? 둘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 무슨 일 있냐고 없디야. 아 없다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벌써 있어. 마음 보니까 있어. 최종의 괴로운 건 뭐냐면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걸 때 어려운 거예요. 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밝게 예배 드리면 암마귀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요.
떠나가요. 요즘에 사모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는 게 바벨탑이야. 여러분 전화기 너무 사랑하지 마. 응? 어떤 전화기 지배를 받지 마세요. 응?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게 은혜를 갚다. 그치? 진절히 마음을 끌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자, 24절하고 마칩니다. 24절은 대적에서 건져주신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암, 암, 질병, 부도, 고난, 기분 나쁜 거. 여기서 대적은 어디에 있죠? 영적으로 보면 대적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건의 급변화. 환경을 지배하는 사건의 급변화.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확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곤궁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언증이 걸립니다. 너무 분노가 겹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오면 나중에는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암이 오냐고. 삼겹살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에 20대도 대장암이 엄청나게 생긴답니다. 유방암이 생긴답니다. 왜요? 서구화보다도 더 많이 먹는데 고기를. 네? 오늘 또 내가 만들자 좋은데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차라리 고르는 게 나아요. 네? 좋은데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요즘 자매들이 유방암 막 생기는 거예요. 대장암이 20대도 생기네.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응? 옛날에 대장암 있었어요? 세 번 먹어 고기. 추석 때, 구정 때, 자기 생일. 그 다음에 제자 지내는 사람 가끔 지체산 날. 응? 그러니 대장암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없어요. 자, 이 대적이라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건이 급변화. 작년 종합검사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급변화가 된 거예요. 그 대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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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적이라는 말은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홍해 지금, 홍해. 홍해를 갈라줬어요? 안 갈라줬어요? 갈라줬어요. 사람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 믿는 거예요. 죄종에게 순종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바가지 홍해물을 풀라고. 에? 자, 대적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대적이란 말은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 차라르란 어머니하고 얘기했는데 위급하다. 우리가 위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위급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고난! 스바냐 1장 7절. 고난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환란을 당하다. 경쟁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어근의 주에 대해서 대적은 뭐예요? 고민 가운데 처해 있다.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대적입니다. 그걸 건져주는 것을 해야 끝나게 되겠죠? 건져주다. 이 말은 고백에 대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응? 고백. 자, 건져주다는 말은 파라크 나옵니다. 파라크. 고전 히브리로 가보니까 무효화 시키다. 뭐가? 암이. 뭐가? 부도가. 뭐가? 고난이. 뭐가? 위급한 일이. 아멘. 뭐가? 전세자금이. 아멘. 뭐가? 아파트 구금이. 할렐루야. 아멘. 뭐가? 남편의 질병이. 건져주는 파라크. 무효화시키다. 어제 연주곡이 나온 것처럼 진행이 안 되고 좋아졌네요. 네, 다음 주 끝내려고. 그래야지 막 다음 주 끝내려고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주의종 기도를 응답해주면 작가가 성령님이거든요. 아, 제가 주의종 말 안 들으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한 20년 더 드릴까? 그래요, 주의종한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주의종. 그럼 성령님이 작가가 어떻게 되죠? 무효화를 시키는 거예요. 암의 무효화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어요. 생기죠 지금요. 아 우리 권사님 여기다 할렐루야. 네.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계획 세워봐야 취해주는 걸 다 알아. 응? 취해주는 환장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갈 때. 다른 길로. 응? 그러니까 건져주는 게 고백에 대한 관계. 우리 권사님 고백해봤어요? 안 오려고 그래. 들켰다고 그래. 벌써 들켰어. 에? 언뜻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스쳐버린. 벌써 스쳐버렸어. 에? 그 다음에 취소하다. 좌절시키다. 대적을 좌절을 시켜요. 앉혀버려요. 그죠? 아, 무효화를 시키면 다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쌩쌩했던 아주 교만하고 아주 그냥 강박했던 마귀가 남편에게 들어갔던 것이 술주 녹으면서 그냥 돌아옵니다. 아멘. 그 실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 존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왜 저러고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산산조각내다. 산산이 부서뜨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기질 굴레 벗듯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듣는 귀가 열려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다 고백에 대한 관계 회복으로 무효화를 다 시키시고 새롭게 글을 써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순절 동안 그 고통 속에서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고 모든 고난은 이 시간에 무효화를 시켰으니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